안녕하세요, 우람파파입니다. 오늘은 송석항으로 홍마 잡으러 왔습니다. 자, 엄청난 인파가 몰렸네요. 엄청나게 몰렸네. 아, 깜깜하다. 자, 경운기 길을 타고 들어가 봅니다. 바람도 없고 오늘은 좋다, 그지? 바람 많다. 예보상은 바람이 많았는데 오늘 딱 좋습니다, 지금. 자, 송석항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경운기 길로 오시면 되는데, 자,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해서, 자, 끝까지 가주시면 돼요. 홍마 초끼가 나왔어요. 자, 구멍이 두 개가 있죠? 구멍이 두 개 있어. 근데, 오른쪽 거는 작고, 한쪽은 크죠, 왼쪽 거는. 그러면은, 큰 쪽이 같이 잡혀요. 그래서 양쪽에서 한 20cm 찍어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어떤 식으로 잡냐면 이렇게 눌러 하고 제끼면서 손을 넣어가지고 잡는 거예요. 자, 홍마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오, 사이 좋다. 혼자서도 해도 되고 2인 1조 하셔도 효과는 좋아요. 구멍이 두 개가 있어. 작은 구멍, 큰 구멍. 자, 이거 또 있다. 한번 보자. 자, 한번 혼자 봐볼게요. 큰 구멍, 작은 구멍. 자, 작은 구멍에서 이렇게 찔러줍니다. 찔러서, 돌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자, 그럼 2인 1조 해볼게. 그러면 작은 쪽에서 이렇게 잡으면 해볼까? 이게 작은 쪽, 여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작은 쪽. 같이. 해가지고 끌면서.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넣어서 잡아줘. 동안목 가게. 자, 2인 1조 방식입니다, 이거. 2인 1조. 자, 어디가 진짜 짧은 쪽? 짧은 쪽. 작은 쪽. 여기. 자, 혼자 아까 배운 대로 한번 쓰세요. 자, 오늘 체험하는 친구입니다. 자, 쿵쿵쿵쿵. 네? 이거 똑같은 하면서 한번 들어줘봐요. 아, 망토리. 야, 테스트 얘는 도망갔어. 오, 사이즈 굿! 보이나요? 빨파리 아주 짱이야. 빵! 빵이 짱이야. 하나요? 이곳은 골뱅이도 유명해요. 맞다. 자, 요번에 이거 가야 돼. 처음하고 조금 더 앞에. 그렇지. 한번 해봐. 자. 흔들흔들. 여기 있다. 자, 초보자도 쉽게 하는 홍마. 이 느낌 알겠어? 얘는 자, 절대 안 뿌려질 것 같은데? 그래도 뿌려질지 몰라. 자, 기성품 한 방에 뿌려졌습니다. 기성품 힘센 친구라서 이런 거 어디 가면 한 방에 뿌려.
얘 튀어고 얘 튀어고. 튀어. 아니야. 야, 나한테 너무 많은 거 주는 거 아니야? 척수는 안 나왔지만 몸이 크고 작죠? 그러면 가짜 척수고 이게 진짜야. 요쪽이 통매예요. 하나 보여주고. 그럼 버려도 잠깐 있어. 우와, 이거. 대물, 대물. 우와. 와, 빵이 엄청 좋아. 자, 오. 굉장히 따봉입니다. 오, 여기 지금 뭐, 깔렸어. 잔다. 그 앞에도 있잖아. 어디? 그 앞에. 거기. 어. 그거. 어. 너도. 나다. 자, 무릎 꿇는 남자. 이런 표정이네. 오케이. 자, 힘 하나도 안 들죠? 그죠? 힘 안 들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지. 바깥이. 오, 이제 잘한다. 자, 해돌이가 생활 오시면 처음부터 잘합니다. 오. 여기. 거기, 여기, 저기, 저기, 여기부터 하고, 여기 하고. 빨리. 너무 가벼워. 주무. 옆에. 저기. 자, 오늘 총조갑니다.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